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월 12일, 연중 제1주간 수요일입니다. 나는 드높은 어좌에 앉아계신 분을 보았네. 천사들의 무리가 그분을 흠숭하며 함께 노래하네. 보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의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사무엘기 상권 3장 1절에서 10절,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고 환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는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하느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 부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거짓된 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복음 속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스승을 넘어 유일하다고도 볼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면서 그들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와 같은 일들이 매일 되풀이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떠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떠남은 또 다른 이들에게로 향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과 기적들이 복음 선포의 일환이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고을을 향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이 모든 행위는 선포입니다. 선포는 밖을 향하여서 하는 거지요. 고요 속의 외침이 아니라 모든 이가 듣게끔 큰 소리로 하는 게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선포를 들은 사람의 올바른 반응이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전달이겠지요. 선포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도록 다른 이에게 재차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그 소식이 미치게끔 해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적 역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선포하신 분은 다른 고을로 가셨고 여기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 다음 차례는 전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축복받았던 때를, 그 기억을 내 가슴 깊숙이 묻어두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 체험한 하느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스스로가 계속해서 하느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신 복음 선포의 방향성은 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저와 마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역시 들었고 느꼈으며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고 주님은 사랑이 지극하시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 세상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할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고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 더 먼 곳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걸음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시대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수많은 시간 안에서 전달자로서 또 선포자로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계셨단 얘기지요. 지금의 시간에서의 전달자는 바로 우리라는 걸 거듭 기억하시고 내 삶의 자리를 복음으로 물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 안에 그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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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저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